준비가 됐군요. 자, 부상! 어, 피가 부상해. 어, 됐다. 어, 여기저기 까본다, 부코. 부코. 나가면 되는 거야. 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오랜만이네. 나 잠깐만 성화를 둘러보고 올게. 성한 봐줘야죠. 아이템 상점도 한번 가보고 뭔가 리뉴얼 된 게 있을 수 있어. 가보자 한번. 자네한테도 가족이 있다든가 신경 쓰지 말고 받아주게. 아, 그냥 공짜로 진짜 그냥 받지 왜? 없네. 오, 기계 커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 플래스트 보이스. 얼마 안 하니까 다 사주죠. 그래. 저제 슬립 데미지 준다. 슬립드 데미지였어? 그런가요? 자네한테도 가족이 있잖은가 시켰으면 받아주게. 공짜로 준다고 할 때 그냥 받지 그치? 너무 자왕 같은데. 사실 이게 별로 없어 생각보다. 피닉스의 돌이? 가자 갑시다. 우리 에드가는 어디가 있을까? 아, 에드가래. 요즘 메시는 어디가 있을까? 메시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어? 역사에 있나? 없는데? 없어. 밖에 나오면 따라 나오려나? 그럴지도 모르지. 말 걸어보자. 뭔가 얘네들한테 단서가 있을 수 있어. 애들은 좀 다녀졌습니까? 다녀졌다. 여기서 걱정하는 대사제분 한 분 계신데 이쪽 방에. 아 맞다 누구 계시지? 저 혹시나 하고 가보고 싶었는데. 쉬시겠습니까? 아니요. 아 한번 쉬자. 맞다. MP도 지금 받았는데 한번 쉬죠. 예. 예. 아, 신입관대네. 그러네. 하, 변함이 없군, 이성도. 아, 아니지. 이젠 여기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셔. 이제 아무도 그날처럼. 아, 그날부터. 오늘 밤이 고비일세. 만약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싫어. 신관장님 국왕께서 메시 아버님은 틀림없이 아버님께서 피가루를 두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이 바보야, 모두가 제국이 아버지를 독살했다고 떠들고 다녀. 게다가 다들 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진심으로 슬퍼한 놈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죽었어도 틀림없이 그렇지는 유머도 똑같아. 메시, 제국놈들 용서 못해. 나라를 벗어나자. 이따위 자리가 하는 나라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거야. 형도 왕이 따위 싫다고 했잖아.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두수계좌를 잃어버리면 이 나라는 아버님은 나라를 부탁한다라고. 메시, 아버님이 주신 동전으로 결정하자. 앞에 나오면 너의 승리, 뒤가 나오면 나의 승리.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다. 서로 엉망이 없기다. 됐지? 던진다. 자! 오, 너무 높게 던지는 거 같아. 우강이면 저 정도 코스는 있어야 돼. 그리고 넌 자유를 선택했지. 얘 동생 이기게 해주려고 그런가 봐. 10년인가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커들한테 자라버리다니. 형이야말로 구강이 잘 어울리는걸? 메시, 나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왕일까? 틀림없이 아버지는 저승에서 응이양양하실 거야. 10년이라 긴 세월이었군. 아, 긴 세월이었지. 두 사람 다 어른이 돼버린 기념으로 한잔할까? 마셔. 건배하자,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리고 피가로에게. 오, 역시 파판이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아. 멋있네요. 굿. 이쪽으로 또 나갈 수 있네. 가자 이제. 제 신관장한테만 한번 들려보고 뭔가 이야기할 것 같아서. 메시, 이렇게 많이 크다니.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니다, 메시 말고. 그때 저를 인간으로서 수정한 걸 배웠던 느낌이 듭니다. 뭐야? 아니 대사를 저렇게 바뀌면 좀 이렇게 알려주던가. 맞아, 뭐 썼어야 됐지. 어렵게 돼있어. 이게 캐릭터가 합쳐져 있으면 저런 걸 표시를 안 해도. 맞아, 그냥 다각이 전해주려고.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딴 마을로 갑시다. 성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런가? 한번 해보자. 역시. 아, 역시 코링겐으로 갈까? 자, 자. 괴로워, 놈이. 별로 간다. 여기 마을 세 개나 있으니까. 아, 빨리 쟤를 만나야 돼. 로그를 만나야 되는데, 로그. 버린 게 말 없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가자. 고린겐 마을로. 오. 오. 색깔이 달라지네, 뒤에. 없애주자. 색깔이 달라졌다는 건 강해졌다는 거지. 지금파. 오. 누가? 합체? 어? 치료를 해줬는데? 치료해줘, 자격 주는 거야, 우리. 어부스. 없애주자. 여긴 뭐지? 어, 무덤이 있어. 오. 그냥 나가기? 뭐 없을 것 같아서. 가자. 마을, 마을. 코링겐 마을. 말을 또 걸어보자.
그 아름답던 날들은 이제 다시 안 올 거야. 어? 어 뭐야? 아 망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 아니네. 그냥 회상이었어 진짜. 자기 기술 저거 뭐지? 어. 나르샤는 몬스터 천지야. 난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어. 이제는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저 자신 스퀘어의 어? 오 여기 있다. 스퀘어의 기술 보여주고 싶었던 어. 거지. 세처. 아 살아 있었군. 같이 가요. 케프카를 물리치러. 하, 나 이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도박의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평화로운 세상에 편승해 살아온 남자야. 그런데 그 지금 세상 너무 고통스러워. 게다가 날개도 잃어버렸지. 비긍정? 세상이 갈라지기 전엔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필사적으로 싸워줬잖아요. 그토록 힘든 싸움을. 하지만 이제 난 꿈을 잃어버렸어. 이런 세상일수록 다시 한번 꿈을 추구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을 되찾을 꿈을. 그래, 역시 당신 말이 맞아. 동참해주겠나, 내 꿈에. 네. 고마워. 가자. 다리네 무덤으로. 아까 그 무덤인 건가? 그런가 본데? 부활시키겠어. 또 하나의 날개를. 비구도 하나 더 있어. 부자. 어, 거기다 알아서 이동까지 돼. 그러네. 아, 좋아. 잘 됐네. 비구도 타고 날아다니면 되겠네. 편하다. 아닌데? 어, 아니래. 그냥 철로 가버렸어. 화가 날라 그래. 가자 가자. 잠깐만 장비 장비. 장비 도박사. 세처. 다트. 갑시다. 솔직히 얘는 뭘 습득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별로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아무거나 해줘. HP 올려주는 거 할게요. 지금 뭐 사실 6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필살기! 없애주자. 썬더라! 아, 저 자식 이상하게 우리 우리의 피를 채워준 것 같다. 좋잖아, 고맙잖아. 착한 애들이야. 착한 아이들이야. 여기에 당신의 친구의. 대단한 녀석이야. 세상이 뒤집혀 버렸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 어쨌거나 무덤은 무덤이야. 뭐가 태어날지 모르니 조심하도록 해. 잠깐만 세이브 한번 하고 보자. 세이브하자 세이브. 왠지 무서워. 죽으면 안 돼. 어. 세이브! 세이브 한 지도 되게 오래됐어. 죽었으면 진짜 난리 났다. 멘붕이지. 다리를 묻어 없지 알지. 이상한 이상한 꽃들이 물을 한 잔 먹어야겠구나. 필살기! 나 녹차 한 잔 먹어야겠다. 녹차는 맛있죠.
여기에 경험치 두 배 아이템이 있다고? 아 진짜? 노가다 캐리데? 저 엄청난 아이템이 지저볼 수밖에 없겠군. 찾아야 돼. 그런 건 찾을 수밖에 없어. 나도 뭐가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이거 글자 새길까? 뭔데? 새길 수 있어? 묘비에 글자를 새길 수 있대. 아, 진짜? 이거야? 아니. 내 소환수, 야, 열렸잖아, 뒤에 문이. 아, 문이 열린 거구나? 어. 상자. 겐지의 투구. 겐지나? 겐지의 투구. 겐지나에게 겐지의 투구를 얻었어. 내 소환수를 바꾸면은 마법을 얻을 수 있어. 이게 6에 처음으로 도입된 시스템이에요. 대신, 그 직업 체인지, 잡 체인지 시스템이 없어졌어. 사실. 마샤. 필살기! 아, 또 걸렸어, 좀비야! 아, 얘 왜 이러니? 에스나로 치료 못해줘. 자주 걸렸네. 안 된다. 안 되네. 3는 직업 변경. 직업 변경이에요. 순수를 대신 많이 준다. 옛날 작품은 직업 변경이 됐어. 1, 2, 3. 5도 되지 않나? 5도 됐어. 1, 2, 3, 5. 그리고 쭉 안 되다가. 아, 네, 맞아. 10, 2에서도 되고요.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옆으로 가보자. 상자 다 찾아야 돼. 맞아, 여기에 경험치 두 개 아이템 있대. 아, 길이 너무 많아. 크리스탈가 뭐? 문에서 크리스탈 주제가 없어졌지. 왜냐면 이때부터 약간 프린세스 드레스 SF적으로 좀 추가하기 하던 시절이라서 크리스탈이 없어졌죠. 나인드 타이틀 하면 크리스탈이지. 크리스탈이 있었는데. 아니네, 크리스탈 없었던 걸로. 크리스탈이 없었나? 없지 않았어? 타이틀에? 아니, 아닌가? 내가 딴 걸로 착각하고 있나? 내용은 크리스탈이랑 아무 상관없지. 야, 어디서 얻는 걸까? 뭔가 되게 특수한 장치가 많다, 여기. 여기 약간 미묘하네. 아이고. 안 돼, 저런 거 맞지 마! 아, 또 맞았어. 아샤. 오, 다행이다. 좀비가 되는데 잘 공격했어. 굿. 한 명 정도는 그냥 냅둘까? 좀비가 됐어도? 여기 뒤로 들어가 보자. 갑시다. 마법! 썬더라! 아하, 야, 이런 애 때리지 말고 쟤네 때려, 쟤네. 아, 두 명이나 걸려서 안 되겠대. 빠바밤! 뚜루룩! 자동속구. 어! 아! 그나마 좀비 때려 다행이지. 좀비가 좀비 때리고 있어, 이제. 빠샤! 오, 굿!
아, 바닥에 8개짜리 그게 더 구려. 더 조종하기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어, 바닥에 8개가 더 구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 이거 했더니 무료거든. 이 버튼을 하면은 뭔가 숨겨진 그 길이 열릴 것 같아 지금. 아, 여기는 열었네. 여기 물이 빠졌을 것 같아 왠지. 아, 가자. 장난 아니야 계속 걸려. 아. 아우. 자 여기 노가다염인데. 진공파! 아, 은근 얘가 짜증나. 오, 다행이다. 오, 미스. 마샤! 오, 좋아. 금방. 묘빈, 글자 쓰겠습니까? 에이씨. 다시 한번 가보죠, 여기. 뭔가 생겼을 거야, 내 생각에는. 아닌가? 아. 내 핸드폰은 크기도 작아서 조종하기가 더 힘들어. 마샤. 아니다, 그냥 맞는 거. 후. 이게? 바보 얻은 거 근처에 비밀 통로가 있다고요? 내가 갑옷을 얻었나? 아 크리스탈 한번 먹었잖아. 그랬었나? 크리스탈 갑옷인데요. 모르겠다. 뭔가 먹긴 먹었던 것 같아. 크리스탈 갑옷은 그 전에도 얻었어. 핫? 오른쪽 어디에 비밀 통로가 있다고요? 아 거기 경험치 두 배? 여기? 여기 오른쪽 어디? 오! 아 저기 있다! 아니 이런! 저기 있다 저거다. 저거다 빨리 먹자. 자. 먹어라. 그로에그. 확인해보자. 장비. 셀리스. 어, 베리어링을 빼고. 오. 경험치가 두 배가 된다. 오, 좋아. 이제 가운데 길로 가면 되겠다. 다 들여다봤으니까 뭐 없겠지 뭐. 가라 이제. 아 여기 문 찼다. 어차피 눌렀어야 되는 거구나. 싸우기. 마법 썬더. 헛! 야, 저걸 다 기억하고 계셔. 그니까 이 옛날 게임. 오. 오케이 우리 찬다. 버텼으니까 저기에서 밑에서 누르고 와서. 어? 이 밑에 먹을 거 있나? 여기가? 글자가 새겨져 있다. 들게.
글자가 새겨져 있다. 시잠. 재밌게 해보자. 거시 여편 음성이야? 소리 풍요해볼. 하지만 이걸 만든다면 한방. 역시 성수를 손에 넣었다. 가자구. 얘를 이렇게 타는 거였어. 나는 이것도 했는데도 기억 하나도 안 나던데. 와, 세이브다.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 게임을 해도 별로 기억을 많이 못해요. 상자가 있다. 아, 상자 있다. 몬스터가 있다. 음악도 보스 모습. 필살기! 크래쉬 밴디쿠트. 뭐야? 뭐 다 미스야? 1만 보트 맞았어. 피가 찬다. 아, 번개하면 피차네. 오! 왠지 망필이? 느낌이 안 좋아. 어디만 때려야 될까? 바보. 빠라바람. 대할라. 가자. 어, 들어갔다. 안 돼! 아, 때리면 안 되는데. 할일 없으니까 에텔이나 채워줘야지. 만화를 채우자. 만화. 오. 나왔다. 필살기 해야라. 풍별권. 쟤 왜 차는 거야? 아! 공 들어왔어. 100만 볼트. 네, 맞아요. 전기 쓰면 피가 차. 전기를 때리면. 아이라! 치구만. 오, 잡았다. 오, 힘들어. 세차가 브로프. 오, 드래곤 클로우. 힘든 몹이었어. 핫! 메리터. 오.